할 수 있고. 빠바밤밤밤. 라떼는 없지. 이놈이지 이놈. 이번엔 맞겠지? 이 털려가지고 성벽이 하나 있는 게 이번엔 잘 막아야 돼. 보드행으로 갑니다. 원기역을 모아서 깡가라를 먹으면 끝나겠죠? 어, 잠깐만. 조응이 안 되네. 저는 원태그 할게요. 뭐 외교 안 하고, 이거 총독 안 임명하고, 그냥 하나. 하나의 원태그. 돈 왜 이렇게 한참 떨어져. 원태그 가자. 어? 얘는 궁병병 과잖아. 한번 술래서 써볼까요? 아, 보병이라 안 되는구나. 강창 배기 배기 배기만 창기로 강창 궁병 분장 금방 금공 있네. 금방 금공 옌시리한테 금공 순례자한테? 이 순례자 공격이 얼마나 나오나? 공격이 미천에 29, 초당 29 피해. 미천합니다. 그래도 달려있으면 좀 나을까요? 없는 것보다는? 역으로 말해서? 턱을 이렇게 앞으로 개지 말래 돼. 이렇게 했는데 이러지 말라고 그러던데. 거북목 온대. 인식적으로 지금 뒤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턱 깨는 거 있죠? 이렇게 턱 깨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안 좋대요. 목에. 다 태우고 있네 저쪽을. 됐죠? 앞으로 빼고 그러면 안 돼. 아 이제 스마트폰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 거북목이 그렇게 많대. 에이씨 어쩔 수 없다. 성벽에 뚫려가지고 실력 행사. 누가 이기나. 영혼의 한타. 어 이겼어 이겼어. 깡가라. 아이 아파이. 오우 아프다. 기병이 뭐. 근데 공성전에는 의미가 없으니까 쟤들이. 이 새끼들. 무빙 무빙 무빙. 고고고고.
그러니까 안 가라. 졸업아, 맨날 보는 거 같아 졸업아. 왕국회의. 몽골족의 친구 선언 받기. 전쟁 중단. 몽골족 멸망시키기. 몽골족이 있나요 지금? 로도스 성벽. 영광의 대운장 연구. 영광의 대운전 연구? 몽골이 있나? 언제 왔냐? 오이씨. 시한번 결국 못했어. 2000포인트 필요하네. 야, 저거 되겠니? 되겠냐고. 기르고. 지금 나 내린지 몰랐어. 나온지 몰랐어. 아마시아. 고. 쉬고. 빨리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쉬고. 와, 설탕 10개 들어가. 짜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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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 후아. 후. 이건 실력이 아니야. 왜냐면 다음에 나올지가 알면 실력인데 모르잖아요 뭐가 나오는지. 그저잉. 92점. 이렇게 5개월을 하면은 100점을 딴다고 했을 때 5개월을 하면 500점인데 되겠냐고. 저게 되겠냐고. 저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로도스 성벽? 딱 오스만이 잘 컸을 때 정도네. 유로파로 얘기하면 맘룩 딱 없애고. 야, 근데 이렇게 오래 한 것 같은데 이 정도밖에 못 먹네. 유로파로 얘기하면, 유로파로 하면 금방 먹는데 이건. 그쵸? 오스만으로 일단 한 번씩 한 개씩 먹으려니까 오래 걸리는데. 누가 안 했니? 예수게이야.
야. 어, 이게 되게 세다. 샤! 아유, 안 닿았어. 붙였어, 물을. 어머나, 넘어갔다. 샤! 또 몽골기병. 아, 저 그만 나. 아, 지겨워. 몽기, 몽기, 몽몽기. 몽기, 몽기, 몽몽기. 아, 보상을 100을 받았으니까 그래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나? 됐다. 정리 어느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에페소스 뭐로 가죠? 보드행으로. 에페소스. 주더원. 초 하나 다시 올리고. 순차적으로 초를 해야 되나? 그게 더 유리한가? 똑같아. 생각해보면. 와, 책 쌓여 있는 거 봐. 녹색만 다 쌓여 있는 거는 무슨 의미야? 뭐야 이게? 됐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다 밀자, 녹색을. 한쪽으로 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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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200점? 오! 자. 자. 오, 이거, 이거. 오, 오. 오, 야, 야. 오. 떨어지면서, 아이. 그렇지, 그렇지. 아, 백색, 이렇게 많이 했는데 백색 4점밖에 안 돼요? 너무하다. 야, 그만 와. 저는 인접돼 있는 데를 먼저 하자. 불방스 멸망. 자, 갑니다. 선빵 필승. 먼저 차지한 놈이 승리. 세네.
패스. 무빙샷으로 끌어들여가 잡았고 도망 못 가죠. 후퇴하면 안 돼. 잡아야 돼. 그렇지. 이 표정 봐. 으아. 패스 쓰도 멸망. 이따리아 알베르토 말드 망아지 좀 사고 나무 좀 사고 밀드 좀 사고 말 한 번 더 사고 사람 세 좀 나아지는데 발란이 좀 잡히니까 그쵸? 600점. 아, 천 얼마를 모아야 돼. 이 새끼만 이제 막으면 될 것 같은데. 이 새끼가 저 새끼가 저거 자, 빈 땅을 먹으러 가고 그러면 이제 키에프를 멸망시키러 가볼까? 신놈으로 물론 이게 수도를 이전해가지고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요 하나, 둘, 셋, 넷 이쪽에서 쭉 올라가서 프랑크푸르트 쪽으로 올라가는 게 더 빠른가? 길 끊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수도를 어떻게 먼저 가느냐보다는 길 끊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프랑크푸르트가 수도이기 때문에 이 뒤쪽을 못 끊어.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딱 끊어버리자. 이탈리아를 이탈리아 끊어버려가지고 이탈리아 남부를 다 먹어버리자 우리가. 그럼 우리가 개이득이야. 베네치아랑 취리. 그러기 위해서 우선 헝가리 먼저 없애죠. 헝가리 없애려면 라구사부터 팩스까지 올라가면 되거든요. 아니면 니코폴에서 올라가도 되고. 근데 성이 라구사 쪽이 더 얇습니다. 성벽이. 그러니까 라구사 쪽으로 올라가죠. 링드사가 있어가지고 좀 조심해야 돼요. 세더라고. 만만치가 않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아, 또 꺼졌어. My God. 그렇지. 아이고 잘못했다. 그렇지. 55점. 과연 3개월 안에 1400점이 불가능? 후가능? 부가능? 불가능할 것 같은데. 영광의 대군장 너무 이거 영구가 이거가 아 이거 안 된다. 이거 2000을 모아도 앞에 1000을 열어야 되잖아. 2000. 에이 이거 안 됐다. 잘못했다. 에이. 투 가능. 안 돼 안 돼. 추석기 내진 응급 처치를 먼저 합시다. 대출 뭐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시한부터 필요 없었죠. 가능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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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수가 없어. 도저히 저건 안 되는 거야. 야 이게 오장군 오장군이거든요. 오기병 오기병이 다르네 확실히.
오기병 쩌네. 아사신 또 나왔다. 이걸 잘해야 되는데. 이 새끼가 어디. 야. 윙도사르가 있다 이거야 니들이? 야. 아 윙도사 센데? 야 여기서 여기까지 달려오는 거 봐. 와. 무섭네. 와 못 들었어 이거를. 말도 안 돼. 야 윙도사르. 야 세다. 여기서 여기까지 와. 한 여덟 칸 오나 봐. 초원의 지배자 예니체르 기병 구매 가능. 구매는 어디서 하는 거야? 오 세다 윙도우 사스. 기병이 상대적으로 초반에는 별로 안 센데 갈수록 기병이 세네요. 아 왜 여기서 왜 샀어 나. 아이 직무 중지했을 때 빨리 팔아버려야겠다. 렉이 걸려요? 딴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다른 분도 렉이 걸리시나요? 지금 서버는 잡힌 것 같은데? 서울로? 별 말씀 없으신 거 보니까 딴 분 괜찮으신가? 아, 렉 없으신 분도 계시네. 예체르 기병 있다 여기. 근데 이거를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영병훈련소에 좋은 병력이 나와 있네. 아예 업그레이드된 병력이 좋네. 순례자는 예체르 기병. 좋네요. 네. 그만 좀 왔으면 좋겠어. 지금 사발라가 한 방에 날라갔거든. 여관에서 쉬면 얼마냐? 300원? 상대적으로 싼데? 모딩을 한번 가봐야지. 총 안 되면 양방치기를 해야 돼.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미리 있을까? 양방을 한번 쳐볼까? 아, 안 되네. 여기를 먹어야 되네. 얘를 뚫고 올라갔어야 되네. 한 군데만 치자. 한 군데만 치고. 수도원은 지금 안 되고. 대훈장은 포기해요. 못해요. 레이몬드로 막으러 가고. 레이몬드에 있는 말하고 반란군이 나온 게 있나요? 멜테 어쩌고 있네요. 또 없죠? 예, 그러니까 다 갈리면 여관이 그냥 마음도 편하고 좋은 것 같아. 성벽을 깔아. 아테네 깔아줘야지. 나라가 어지럽다. 아 우리 아사시 잡아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3방인데 세 군데 한 번에 들어오겠어? 한 군데는 비겠지? 그치? 성벽이나 깔아줘야겠다. 어쌔신 들어오는 길목에다가. 아 어렵네. 특수병력 있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워. 윙도우스타는 까다로운데.
버섯 씨는 근데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길이 많이 있어가지고. 바르바르가 지금 지랄입니다. 바르바르가 난리야, 난리 났어 지금. 계속 들어와 바르바르만. 어? 라고사 백 그냥 튀었네. 좋았어. 이게 다행인 건 뭐냐면 그 적이 못 막는 턴이 있어요. 장군이 빌 턴. 그때를 때리면 좋아. 특히 이제 이 전술 시스템이 공방이 동시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방어하면 무조건 한 번 방어하면 계속 방어를 해야 돼서 그거를 유도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 그런 건 조금 캐주얼 한 것 같아. 언제까지 오냐? 암살자 빼고 예인체리 기병을 그러면 이제는 기가 갈게요. 우리 에이스기 불로 기병을 불로 녹여주마. 근데 이게 좀 뭐냐면 뭐냐 공성할 때 좀 공성할 때 좀 불리한 게 이게 애들이 다섯 칸짜리잖아. 그러면 제 공성차가 앞으로 올 때까지 맞는단 말이야 기병한테. 그때 그게 이게 무서워. 이게 뒤가 좀 더 있으면 조금 이렇게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전진하는데 공성차가 오기 전에 이미 앞에 이렇게 삐져나와 있어가지고 거기에 기병이 때리면 되게 아파요. 어 아니야 기병이 공격 방어할 때도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지. 의외로 상대방이 풀 성벽이 있다면 좀 짜증나. 그 두세 개 있는 데를 때려 치사하게. 이걸 나와서 이거는 앱하고 안 되고 투석기. 근데 우리가 대포가 있잖아요. 투석기보다 대포가 더 좋은가요? 대포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일단 응급처치를 더 먼저 해야 되지 않나? 25% 회복이래. 동급이에요? 굳이 할 필요 없겠네. 아사신을 지금 안 때리면 각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아사신도 일부러 지금 아사신 안 때리는 게 공격을 안 하는 게 세 군데라 못 하는 게 아닐까? 아사신 좀 이따가. 아 지금 급한 건 아니니까. 아니, 공격하면은. 어? 무방비야 왜? 얘도 많이 줄었네. 그렇게 많다가 제국화 규탄은 뭐냐? 그런 건 뭐냐? 아 맘대로 해. 해. 자가 해. 몇 명이나